이어서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후장 공략주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이나혜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관심 기울여볼 만한 종목으로는 가비아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한동안 박스권의 양상을 지속해오는 모습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화되는 모습 보여지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술적 흐름과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기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단 한 번의 역성장도 없이 연평균 19%대 성장 흐름을 지속해온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접촉을 하게 되는 인터넷 페이지가 있죠. 이런 페이지의 주소라던가 그 다음에 관리 관련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메인이나 호스팅, 솔루션 관련한 인터넷 기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인 이 도메인과 호스팅 사업 자체가 인터넷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35%로 과거 시장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호스팅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만 8천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15%대 성장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 사업 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동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서 사실 신성장 동력 자체가 또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 어떤 보안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 쪽으로 새롭게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목을 받은 KINX라고 하는 자회사의 지분 37%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KINX의 인터넷 기반 또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성장에 따르는 수혜도 톡톡히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재무구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기울여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한 780억 원 정도, 영업이 90억 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비아를 오늘의 관심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7,100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부장 공략주 가비아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이나혜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